하고 우리 가수님 한번 모셔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다니까 주로 뭐 춤추시고 싶으시면 오늘 뭐 그냥 일요일이고 저희도 밥 비웠어요. 왜냐면 지금 시국적으로 굉장히 뭐 시끄럽기 때문에 뭐 저희도 뭐 그 큰 욕심은 없습니다. 단 오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한번 모셔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엄마 나 부탁 한번 할게. 그래도 나는 같은 여자라도 괜찮은데 좀 뒤에 있는 새끼들이 자꾸 쳐다봐. 다리 좀만 어머니 맞대? 다리 좀만 이렇게 어머니. 아니 엄마는 욕맞고 어떻게 막 니 죽을 거야? 아니 굶은 지도 한 7년 됐나매. 나는 괜찮아. 자꾸 시기를 쳐다보자. 음악을 제대로 못 본다니까. 그래도 나이 먹어도 여자는 여자야. 우리 엄마도 자꾸 나이 먹으니까 여기 관절이 아니니까 자꾸 다리가 벌어져. 어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리 벌리면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괜찮은데 뭐 맨날 이렇게 티났어. 그래서 자 얼굴에 쌀 그거 두고 한번 만나면 그거 두고 얘 한번 주자. 가자. 큐!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차 인사드렸어요. 인사차 인사를. 그래서 뭐 저한테 전달해 주실 거어요. 우리 각성이들이 원하고 휴일날 이렇게 또 행차를 하시고 발걸음 주시고 근데 휠링은 돼요. 그치요? 저희 각성이들 보시면서 그저 그냥 멍하니 바라볼 수만 있어도 진짜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딱 풀고 가잖아? 집에 가면 우선 서방님한테 잘해. 가정에 평화가 있어. 편지. 낯성의 까면 소식을 전해줘요. 자, 우리.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각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좋아하진 않아요. 이 대변에 잠재되는 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끼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공연을 해서 이끼를 발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끼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죠. 아, 그것도 편지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예. 우리 가수님 초대를 하시라고요. 나는 의리의 갑이 아니고 갑은 우리 팬님들이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봐주고 계신 분들이 늘 갑이시고 저는 의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 좋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각자를 공연 모셔드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대단한 분이에요. 요즘엔 TV에서 내가 저분이랑 라디오 영등포 FM이죠? 우리 김영가수님이 예. 저분이랑 라디오 한번 진행한 적 있어요? 그때 보니까 진짜 생 라이브로 노래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아, 형수님은? 야, 저래서 어쩌면 가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네? 잘생겼다고? 그건 언니 네 사정이고. 아, 근데 잘생겼어요. 진짜. 깔끔하게. 제가 밥 샀지요? 제가 밥 한번 샀지요? 우리 김영가수님한테 제가 밥 한번 사드렸어요. 비록 싼 거지만, 설렁탕이지만. 제가 한 걸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 우리 고창에서 왔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계신 미남 가수 정말 잘생기신 분 우리 김형 가수님 한번 보셔볼게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주세요. 고창에서 왔어요. 주인공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봐봐요.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창에서 호남선 타고 올라온